안녕하세요.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학교들이 입학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 학교, 새 학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을 텐데요. 안철 선생님, 요즘 학교에서는 그 입학식이 다 똑같지 않고 아주 다양해졌다면서요? 그 다양한 입학식을 시도하는 학교가 많은데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장 선생님의 긴 그 인사말이 가득한 그런 입학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색 입학식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다른 학교와는 다른 우리 학교만의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입생을 맞이하는 학교입니다. 바로 화성 송나초등학교인데요. 송나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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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늘 유독 이렇게 많이 웃음이 나는 게 바로 이 스튜디오 안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나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1반 박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나초등학교 1학년 2반 강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나초등학교 6학년 김미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나초등학교 교사 이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이. 송나초등학교 입학하게 된 강성환 엄마 윤선영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스튜디오에 1학년,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 친구들이 왔어요. 자,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먼저 도현이는 어때요, 기분이요? 좋고 떨릴 것 같은데 재밌어요. 오, 좋고 떨렸는데 재미있어요? 네. 우리 성환이는 1학년 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가보니까? 학교 가보니까? 풍선이요. 오, 풍선 터뜨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오, 그럼 친구는 누구누구 생겼어요? 친구 이름 한번 말해볼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맞아요. 도현이는 친구들 많이 생겼어요? 네. 어떤 친구들 기억나요? 예솜이, 주영이, 영채, 서엘이, 지연이 많아요. 오, 정말 많네요. 친구가 많이 생겼네요. 우리 김미랑 학생은 6학년이에요. 네. 야, 우리 귀여운 파릇파릇한 병아리 같은 1학년. 예, 옆에 보니까 우리 미랑 학생도 입학할 때 생각나지 않아요? 어땠어요? 입학할 때가 되게 낯선 환경에서도 또 처음 오니까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마음도 들었고 잘 적응했었어요. 그랬군요. 그 윤선영 학부모님은 성환이 학생의 학부모님이시죠? 네. 아이가 첫 아이라고.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부모에서 학부모가 된다는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 기분 남달랐을 것 같았어요. 어떠셨나요, 입학식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막 뭉클하기도 하고 막 기대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숙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송나초등학교 입학생은 몇 명이고 어떤 학교인가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새로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은 모두 33명이고요. 저희 학교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예요. 지금까지는 6학급이었었는데요. 올해 1학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만 2개 반이고 나머지 학년은 지금 1개 반씩 해서 총 7학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는 좀 작은 학교이긴 하지만 네. 네,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 또는 인성 교육 그리고 안전한 학교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많이 높아졌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사명감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입학식은 참 초등학교 입학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옛날 일이지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때는 왜 손수건을 여기에 채워줬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여기 옷핀으로 손수건을 채워주면 그걸 왜 채워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린 다 손수건을 차고 입학식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다양해졌대요. 학교 처음 간 날, 입학식 날 우리 도현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풍선 터뜨리기. 아, 풍선 터뜨리기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군요. 어떻게 터뜨린 거예요? 하트 풍선에 검은색 매직으로 걱정되는 걸 적어서 신발 끈에 묶어서 펑 터뜨리는 거였어요. 오, 입학식 날 그걸 했단 말이에요? 네, 뭐든 이렇게 듣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죠? 아주 재밌고 즐거웠던 송라초등학교 입학식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신입생 맞이를 위해 입학식 준비를 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화성의 송라초등학교입니다. 같은 시각 5학년 교실,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선배들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는데요. 추천사 편지요. 새로 들어온 입학생 학생들에게 잘 하라고 보내준 편지예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모인 1학년 교실. 엄마와 함께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데요. 학교 생활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을 소망 카드에 적어봅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누나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입학식 하고 끝났는데 그런 거 적어보니까 좀 뜻깊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것 같기도 그래요. 인기 영화의 주인공부터 친근한 만화 캐릭터까지 등장. 낯선 학교에 온 신입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5, 6학년 선배들이 나선 건데요. 이제 버티지 않고 잘 챙겼어요. 애들이 기뻐하니까 2, 3, 4학년의 축하를 받으며 선배들의 손을 꼭 잡은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학식을 위해 당당으로 향합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기 전 신입생들은 자신의 꿈과 바람을 담은 소망카드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벽에 걸어보는데요. 55명의 신입생을 상징하는 촛불이 켜지고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자, 5학년, 6학년 약속을 교장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1학년 행복하게 잘 지켜줄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학부모님들 학교 한번 믿고 지켜보십시오. 꿈도 끼도 인성교육도 공부도 바르게 길러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입학식의 취지는 학교는 배움을 즐기고 꿈과 끼를 갖고 가는 행복한 곳이고 학생들이 손해배 간에 서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의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에게 안녕, 난 너의 수호천사 김태희라고 해. 우리 송라초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수호천사로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파이팅!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해. 그럼 안녕. 2016년 선배들은 신입생들을 지켜주겠다는 내용의 수호천사 편지를 전달하며 학교에서의 든든한 지원군을 약속합니다. 귀여운 동생 만나서 편지 전달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송라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최광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눈동자 함께 머리, 어깨, 무릎, 발, 손을 시작합니다. 음악에 맞춰 율동을 배우며 신나는 입학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송라초등학교 입학식이 특별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경직되고 뭐 그런 입학식이 아니고 같이 막 어울려서 노니까요. 네, 뭐 더 친근하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서 그냥 서 있다 오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입학식에서 교육자들이 함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더욱더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고 또 아이들도 부모님이 가지는 관심만큼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걸 보게 되면서 해마다 이런 걸 기억하게 됩니다. 이날 신입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게임은 바로 걱정 풍선 터뜨리기.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친근해진 학교는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영채는 입학식 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친구가 많아서 재밌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랑 같이 싸우자고 잘 놀고. 학생, 교사, 학부모 어울림으로 만드는 학교, 행복한 교육의 현장 송라 초등학교입니다. 와, 정말 입학식이 아니라 무슨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호천사도 네. 있고 아빠랑 스티커도 붙이고요. 그러게요. 아니 그 우리 미랑 학생 입학할 때도 이런 입학식이었어요? 어땠어요? 제가 입학할 때는 되게 간단하고 스스하게 그냥 다른 초등학교와 별반 없이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한 것 같아요. 특이하게 좀 해보니까 특색 있는 입학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애들한테도 기억에도 남을 것 같고 그래서 뿌듯하죠. 그랬군요. 많이 달라졌네요. 예. 그 윤서 학부모님 그 입학식 그러면 굉장히 긴장이 되실 텐데 네. 그래서 깜짝 이벤트가 벌어졌잖아요. 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전혀 기대치 않은 입학식이어서 좀 더 새로웠기도 하고요. 좀 아이들도 뭐 지루해하지 않고 뭐 재밌어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그게 중요한 네. 거예요. 사실 네. 애들이 학교 처음에 딱 갔는데 딱딱하고 아주 그냥 힘들고 그러면은 아 학교는 이렇게 힘든 데인가봐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딱 갔을 때 재밌으면은 아 학교는 재밌으니까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싶은 입학식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미숙 선생님? 네, 학부모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귈지, 또 다툼은 없을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습은 잘 따라갈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지 이런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입 이제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이 나름대로 또 설레기도 하고 좀 불안하고 긴장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학부모님과 신입생들의 좀 불안감, 긴장감을 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리고 학교는 행복한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주고자 행복하고 즐거운 입학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송나초등학교에서는요. 입학식을 계획하면서 전 교직원들이 함께 입학식에 대해서 계획하고 협의하면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집단지성, 집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실에서 소망카드도 다 써봤잖아요. 우리 도연이는 어떤 걸 썼어요? 반장이 되고 싶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기로 적었어요. 우와, 지금 반장 뽑았어요? 네, 돌아가면서. 아,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진짜 한 명만 쭉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아, 어쨌든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성환이는 어떤 소망을 적었어요? 나쁜 음식 안 먹기요. 나쁜 음식 어떤 거 안 먹기로 했어요, 이제? 어떤 게 나쁜 음식이에요? 단 거요. 그렇죠. 단 거. 초콜릿, 사탕,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건 맛있을까요? 일부러 설탕 넣은 거 아닌가? 그렇죠. 설탕 넣어서 그랬군요. 단게 입에는 땡기는데 이가 썩죠, 그쵸? 그 소망 꼭 지키세요. 네. 네, 아이 착해요. 그리고 반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까지. 어쨌든 좋습니다. 두 학생의 포부가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미랑 학생은 이제 6학년이에요. 네. 네, 어때요? 6학년 되니까 또 이제 제일 선배가 되고 1학년 신입생들도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네. 신입생들한테도 더 잘 해주고 잘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은 잘 지켜주려고. 그 아까 보니까 6학년 이제 학생이 편지를 써서 우리 신입생한테 전달을 해주는 네.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어요? 네, 저는 여기 낯선 환경에 와서도 잘 적응하고 앞으로 나중에 들어오는 후배들한테도 더 잘 해주고 앞으로 모르는 것도 있으면 잘 가르쳐주면서 교수님 잘했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누구한테 전달해줬어요? 그래서? 네, 1학년 후배 유준이랑 기태한테 전해줬어요. 두 명한테는 썼어요? 네. 아 그래요. 유준이 대한테.
응? 짝이 두 명이에요. 손이 두 개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6학년 학생이 엄마처럼 왼손 오른손 다 신생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두 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6학년 되기 힘드네요. 어부마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부마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6학년 언니 오빠들이 6학년 선생님이 귀여우면 어버지라 그래서 어버지는 오빠들 언니들도 있었어요. 우리 도현이는 오빠가 어버졌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야, 저가 일부러 저 몸무게 많이 나가서 무겁다고 들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현이가 1학년 지금 키가 좀 커요.